채널 미식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제 저번에 영상 어시앙에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창동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그 창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고요. 예,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중이라, 예, 지금 예, 좀 시끄럽게 들릴 수 있어요. 아, 어쨌든 간에 어제 내산아빠 영상 그잘 봤고요. 내산아빠도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거저 진짜 감사해요. 진짜 완전 많이 준비했냐고. 준비한 건 맞긴 맞는데 이번에 오버이라는 특집으로 제가 준비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면 오버이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바람 많이 부네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더 가면서 얘기할까요? 아, 나머지는 창동 앞에 도착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창동 앞에서 봬요. 안녕. 형님, 한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창고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여기가 표지판 같은 게 없어서 솔직히 창고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시죠, 저랑 같이. 여기가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좀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인데. 보실래요? 네, 어쨌든 간에. 아, 여기가 이제 마산의 명소 중에 제일 첫 번째인 곳이긴 해요, 창동 자체가. 예, 지금 워낙 많이 바뀐 상태라, 이제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예,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창동시촌이라는 이런, 그렇게 보시죠. 여기는 골목길인데, 이런 골목길이 몇개더 있어요. 보면 이제 벽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옛날에 있었던 그런 곳을 이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여기서 골목길이 몇개 있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것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골목 말고 이제 두 번째 골목이거든요. 이런 장식? 조각품 같은 것은 이렇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내려오시는데 아까 제가 골목길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거기거든요. 앞에. 예, 거기인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원래 여기는 이제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예, 이게 원래 모습, 원래 전에 이제 전 모습과 이제 지금 후의 모습, 바뀐 후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창동에서 마산에 유명하신 분들 다 여기 예, 다 있다고 보면 저기 같은 경우는 아까 내려간 데가 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약간 좀 이제 아트센터의 이제 테마? 예, 이제 그건 이제 무대 같은 데죠. 자그마한 이제.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작품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성관 시인의 이제 예 이성관 시인의 이제 곳이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 네 전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 이렇게 실제 이렇게 이성관 시인님의 이제 그게 다 전신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책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안에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좀 울리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인들의 이제 전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런 이제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러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항상 이렇게 예쁘게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 막 안내판? 아까 거기가 사실 이제 제가 아트센터 보이는데 거기가 사실 아고아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런 골목길도 또 있고요. 근데 여기가 골목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둘러보기도 아직 멀었어요. 워낙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런 예쁜 것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당연히 다 있어요. 다 있는 데도 있고요. 거의 기본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나가는 이제 예, 창동. 아까 제가 들어온 그큰 길로 이제 볼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갈수 있는데 여기가 오락실도 있고 있는데 오락실 말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제 날개 사진 중에 아까 앞에 제가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고 진짜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진짜 날개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날개 사진에 진짜 날개만 있는 예, 진짜 날개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와서가지고 예, 사진도 찍고 그러세요. 여기가 아무래도 창동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골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겠죠. 여기 포토존인데 예, 어쨌든 간에 조용히 이제 하고 가야 되겠죠. 여기도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런 공간도 있고요. 여기로 나가면 또 다른 길도 있어요. 아, 네스파 어제 영상 진짜 잘 봤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제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저도 좀더 연구를 해서 편집도 잘하고 해볼게요. 여기는 옷가게? 예. 점심 정하시나? 늦은 점심 드시라고 제가 듣던가 이런 곳이 있죠, 실제로. 예, 실제로 여기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여기 상상길이고요. 그리고 250년 된 길도 있어요, 여기.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는 250년 된길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이제 골목길 같은 거예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기가 네, 좋아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곳이 많아요. 창동에 아직도 옛 모습을 가지고 한 것도 있긴 해요, 실제로. 네, 이런 옷가게하고 주로 이제 식당들이 많아요. 네, 이런 영화들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뭐냐면 250년 길이라고. 이제 250년 길이라고 돼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1760년대?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가 꽤 많아요, 실제로. 이때가 조선시대. 와, 진짜. 1760년이면 진짜, 꽤, 진짜, 뭐랄까요? 아, 죄송해요. 진짜, 코가 자꾸 간지러워서. 좀 그러네요. 잠시만요. 여기 구경 좀 보고 계세요. 여기도 이제 식당 같은 데 많아요.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주차장이 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골목들도 있고요. 이제 좀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마저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거기서 나온 길이에요. 250년 된 길에서 나온 길이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러시아 산마트조가 이때 많이 주로 쓰는 도로 중에 하나예요. 워낙 길하고 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은행도 있고 이런 이제 식당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창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는 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아랑 연결된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좋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아, 그리고 여기 조선시대 예전의 모습을 약간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골목인데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전에 뭐였다 이름 진짜 까먹었네. 여기 한자가 있긴 한데 여기가 유정당인가요? 유정당이랑 그런 곳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산창의 관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관아니까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지금의 경찰 같은 그런 것이겠죠. 곳이겠죠. 제가 보기에도. 여기도 이제 저쪽 골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나와요. 아우, 공기가 좀안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골목길 하나 있긴 한데, 사실 창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여러 군데예요. 제가 아까 나온 이제 그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50년 된 골목, 아까 제가 나온 그 골목하고 연결된 쪽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이제 지금 주차 단속하는 차도 꽤 돌아다니네요. 아, 차들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네?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많았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사실 오늘 촬영하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자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시고 있어요. 예, 네, 다른 지역에도 이것도 전국이 살벌한가요? 아 진짜. 네, 여기는 제가 아까 이제 골목길로 들어오기에 내려오는 그런 곳이고요. 네, 제가 아까 위쪽에 있는 골목길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저기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여기는 하여튼 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예요. 근데 여기 자체도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사진 찍고 하는 데가 많죠. 예전에 여기 꽃축제 했을 때 할 때 그때 같이 이제 국화국 갖다 놨고 이제 같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 워낙 예 네,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아까 그 골목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가 골목이 몇 개인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 세워봐 잘 모르겠는데, 한. 예, 적어도 한 6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6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만큼 여기가, 예, 예전보다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예전에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 주로 신마산이나 합정 대거리 쪽에 많이 몰렸었는데 최근에는 영상이 중간에 촬영하다 끊겼어요. SD카드에 공간 저장 공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내부 공간으로 이제 다 촬영 중이고요. 다시 이제 오늘 제가 왔는데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진짜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이쪽은 제가 저번에 몰라. 네,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네, 반대쪽인가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람을 해봐 받으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거 여기가 이제 참 구림평가라는 곳이고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구림시장하고 창문하고 연결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시장하고 연결된 곳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시아하고도 연결돼요. 그런 곳이죠? 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갔으려나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잘 보셨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빠한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해본 건데 내사 아빠께서 답글을 남기셨더라고요. ASMR 스피너이라고 내사 아빠의 소리 식객체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가쓰고 먹방하시는 그런 채널이에요. 나를 지켜봐줘. 제 채널도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과 이제 독자분들과 같이 이런 창동 구경하면서 네, 이렇게 시간 보냈던 거 좋긴 하네요. 이렇게 골목길이 몇 개 더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양쪽 다 합치면은 아마 적어도 6개 이상은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창동 올 때마다 항상 이제 뭐 바뀌는 것도 많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요, 노조장인가요? 어쨌든 새로 생겼긴 한데 전 아직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란 건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골목길이 뭐 여기도 많다 보니까. 뭐해? 아,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좀 불편해요. 촬영을 할 때니까 차나 오토바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네요. 여기는 아까 제가 들어온 곳이죠. 이쪽은 이제 내려가 구경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아, 진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다들 좋으셨나요? 전 이제 창동 예수촌은 여기까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음에는 어디서 볼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여기가 지금 차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찍기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해드리고 끝내고 싶어서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창동까지 잘 다녀오셨죠?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봬요. 아, 진짜. 다음 영상은 뭘로 찍을지 댓글에 많이 좀 남겨주세요. 진짜.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